이게 완도 고금도에 있는 관악묘비예요. 뭐 요양문화재 336호 고금도 관악묘비는 관악묘 창건 이후의 내용을 기록한 바로 조선 숙종 39년에 1713년에 세운 것이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입고돼 충무공 이순신의 전사를 설파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비후 규모는 높이가 253cm, 폭이 93cm, 두께는 20cm이다. 요걸 집어야 돼. 이제 이게 관악묘비예요. 이거 이게 이거 관악묘비인가 봐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위용이 나도 용맹이 중국이랑 일본에까지 헤쳐서 장수들한테 아주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장수도 참 대단한 이 관악묘비가 이렇게 묘비 하나 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아까 봤던 데고 이렇게 문에 내가 아까 그 관악묘비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 정자도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우리 한옥에 포개진 기와들이 저 나무들 보세요. 핵심이 다 나옵니다. 관악묘비 여기까지 다 봤어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 충무공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머리가 숙여지고 이외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와 이 장군이지만 가슴부터 뜨거운 뭘 느끼게 되네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 이런 걸 좀 보고 뭔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온 분들이잖아요. 참 충무공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